잠가도 기억하세요. 어제 밤에 아주 국가에 높으신 분들이 어제 밤에 이 자리를 맡아놨습니다. 이 자리를 맡아놨습니다. 강하이원 최강 목사가 이끄는 이 집회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, 정말 그가 말로 뻔가는 것처럼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것인지, 예수가 믿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 자리를 맡아갑니다. 아멘. 이만큼 관심사가 커요, 이만큼 관심사가. 아멘. 그래서 오늘 한테 전화 와가지고요, 기절 처먹을 뻔했다. 자기들이 정치집회도 수도 없이 해보고, 수도 없이 연설하고 했는데, 도대체, 아니 세상에 그것도 밤 11시까지, 아니 도대체 다 미쳤네, 다 미쳤어.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취한 거야. 우리가 미쳤는데 뭐 이제 알았나, 이제. 이미 우리는 강화문에서부터 미쳤는데. 따라서 우리가 미쳐도 술을 위하여,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하여,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다. 아멘.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더 세게 떨어질 텐데,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며,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그냥 일을 안 시켜요. 항상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성령의 불의 힘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. 이해됐어요? 예,